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해에서 군몽을 꿈꾸다 남해 봅니다. 오늘 남해 몽은 너무나 유명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출연했던 그 드라마상의 소동마을이죠. 소동마을에 왔는데 여기는 창원 대산에 있는 동구마을입니다. 동구마을에서 여기 며칠간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팽나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영상 보면서 되게 팽나무가 너무 멋져가지고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와서 보니까 제가 예전에 온 적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영우가 출연했던 팽나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출발! 옛날에 파란 지는이야. 네네. 나고 나서 아들 공부 시기로 가가지고 한 그 20년 동안 마산에 있다가. 예. 그래 다시 또 들어왔어요. 아, 그러면 아들 이제 전부 공부하다가 전부 자기를 가길 다 잘하고. 그래서 오가지고 이제 벌 키우고 있거든요. 아, 벌 키우고 계세요. 네, 아, 그러면 고향에 다시 오신 거다, 그죠? 예예예. 예. 여기 동네 동구마을 자랑 좀 해주세요. 동구마을이야. 네네. 그러면 이 아담하이 참 보기 좋고, 이거 진짜 사대강 하면서, 예, 예. 저 강을 넘어서 둑을 잘해줘가지고, 봄 4월 말쯤 되면 봄이 진짜 좋습니다. 아, 4월 말에요? 예, 예. 아. 온전체가 참 꽃이 피가지고, 네네. 진짜 좋습니다. 그러고 여기 딱 보면 강 바닥에도 팍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봄은 진짜 쏘기 쉬워. 그 팽나무에 얽힌 500년 되었다고 하던데요. 예, 예. 예, 그때 뭐 어린 시절에 거기 팽나무에서 너무 올라가가지고 예. 그 무슨가 팽나무에서 작은 열매가 열리는데 네 열리죠. 예,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공기 속에다 이어가지고 대나무에 쏘고 했거든요. 네네. 지금은 이제 못 올라가는데 예. 그때는 진짜 뭐 선풍기도 없고 이런 시기에는 더 살았어요. 여름에. 아. 지금은 선풍기 있고 에어컨 있으니까 막 예. 안 가는데. 저도 그 드라마 보고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팽나무가 너무 멋진 거예요. 예.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와본대요. 제가 산책을 와본대인데 예. 진짜 제사 아니에요. 저 노고수가. 예. 그 촬영은 한 며칠 정도 하셨다고 하네. 사일요. 사일 예. 우리 차들은 아예 들어오지는 못하고 저 밖에 제가 두고. 그러니까 협조 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뭐 동에서 뭐 예지를 갖다가 소개해 주신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좀 동네 사람들이 네. 세관도 빌려주고 사일 동안 했는데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참 상상이 참 잘하세요. 예, 방송국 분들 예, 잘하셨어요. 예, 예. 예. 진짜 그 동네 사람 막 사기 뭐십니까 인심도 좋고 참 좋은 데 남해몽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소동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왼쪽에 빨간 지붕이 영상에 등장하는 그 집입니다. 야, 부럽다. 사과나무. 사과가 엄청 많이 달렸어. 오른쪽으로 가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팽나무 가는 길이고요. 여기 왼쪽에 네, 대사입니다. 내가 쿨이었다면 엄마도 날 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대사가 여기 있고요.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오늘 예상대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여기도 한번 산책해 보세요. 되게 좋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제 뒤에 보이는 저 큰 팽나무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가 출연했던 그 500년 된 팽나무입니다. 지금 가까이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출발! 여기 오른쪽, 왼쪽에는 작은 암자가 있고요. 나무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저렇게 조그맣게 보여요. 이 길을 우영우 변호사가 가면서 넘어지는 그 길인 것 같습니다. 경자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팽나무가 정말 엄청납니다. 여기 앞에 공원이 있어서 이렇게 자전거도 재밌게 타고요. 이 노란 꽃의 장관이 보이십니까? 자, 이 나무는 나무 둘레가 680cm 정도 되고요. 수령이 500년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보호수로 지정이 되었는데 팽나무입니다. 500년 된 팽나무가 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여기 그 유명한 500년 된 팽나무입니다.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면, 네, 저 같은 사람이 제가 한 몇 명 정도, 한 6명 정도 이렇게 손을 잡고 해도 다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넓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 동네 자체가 이제 동부 마을, 이 동네 자체가 여기 팽나무 있는데 오면은 사방이 이렇게 확 터여가지고 공원 같은 공간이 많아서 한 바퀴 천천히 돌아도 보시면서 산책하시고 예, 또 드라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수령에 비해서 건강합니다. 날씨는 엄청 더운데 여기 와 볼 수 있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비 오는 날 한 번 더 오고 싶습니다. 비 오는 날 오면 훨씬 더 또 운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무튼 여기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혼자 와서 되게 아쉬워요.
이건 먼 거리에서 이렇게 찍어야지 훨씬 더 아름다운데, 그래도 뭐 아쉽지만 나름 또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짱입니다, 짱. 야, 제가 예전에 왔던 마을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이 동부 마을이. 그때도 이 팽나무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 또 새롭게 이렇게 진가를 발휘합니다. 여기도 뷰가 되게 좋습니다. 여기 공원인 것 같아요. 제가 와본 적이 있는데.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렇게 좋아서 계속 이렇게 맴돌면서 예,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 하나의 힘이, 콘텐츠의 힘이 정말 대단하죠. 예상과 같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야,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남해에서 풍멍을 꿈꾸다의 남해몽은 오늘 이상한 변호사 조영우가 출연했던 너무나 예쁜 마을, 마을에서 소동마을로 나오는데, 여기는 창원 대산에 있는 동부마을입니다. 여러분, 이 근처에 오실 있으면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얍!